어젯밤 신안해상에서 소라잡이에 나섰던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은 구조가 됐지만 실종된 9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집혀진 어선 위로 해경 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소라잡이에 나섰던 24톤급 어선 청보호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한국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 등 3명은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9명은 하루 종일 진행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9명 중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해경은 경비함정 64척과 항공기 12대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인근 바다에서 실종자 집중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더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란색 리프트백 등을 설치해 수중 작업에 나섰습니다. 선체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잠수사들을 투입했지만 그물등이 얽혀 있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선내 진입하려고까지 해봤는데 뭐 어구나 또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해경은 날이 어두워졌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